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울 게임은 벤처 엔젤스라는 게임이고요. 네. 자, 이 게임은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가장 네, 높은 입찰 금액으로 그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네,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먼저 벤처 타일이 있고요. 여기 네. 보시면 벤처 네. 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칩이 있어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 토큰, 앞뒤로 아무것도 없죠? 여기 플레이어 네. 토큰이고 네. 자, 요게 이제 벤처 칩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너스 같은 친구예요. 네. 보너스 칩인데 나중에 마지막 3라운드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벤처 타일을 잘 섞어서 하나의 덱으로 만든 다음에 네. 자, 테이블 한쪽에 이제 뒷면 보이게 이렇게 딱 쌓아놔요. 네. 그 다음에 보너스 칩 얘는 나중에 쓰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짠 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다 모양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따라서. 네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네. 그래서 자기 플레이어 칩 두고 나머지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네. 네.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자기가 투자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운드를 준비하는데 이 카드를 뒤집는데요. 네. 뒤집는데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숫자 보이시죠? 네. 이 숫자가 어느 이 타일의 숫자의 합이 네. 어느 정도 이상이 될 정도까지 뒤집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네. 3명일 땐 28점, 4명일 땐 36점, 5명일 땐 45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린 36점 이상이어야 되나요? 우리가 4명이니까 36인가요? 네. 자 8이죠? 네. 그 다음에 18이죠? 몇인가요? 27. 그 다음에? 33. 33? 그럼 하나 네. 더 뽑을 수 있죠? 네. 하나 더 뽑을게요. 짠! 어이구. 네. 이제 넘었죠? 네.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게.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작의 방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자기 차례가 되면 여기 투자치 보이시죠? 네. 이 중에 하나를 잘, 사람들이 모르게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놓습니다. 네. 입찰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딴 데다가 막 두셔도 돼요. 인공의식. 네. 이런 식으로 쫙 네. 네. 그다음 또 저 두고 나 예지려. 그렇죠. 자, 이렇게 또 두 개 이렇게 두셔도 돼요. 두 군데. 아, 내가 두 개나 되네요. 네. 합쳐서 네, 합쳐서 두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직도 안 두셨어요? 그럼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다 입찰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네. 그 다음에 다 뒤집어서 네. 합을 더해요. 뿅뿅뿅뿅. 네. 이건 뭐죠? 이거 플레이어 칩인데 누가 내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네. 심지어 한 분 안 내셨네요, 네. 지금. 네, 게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네. 투자 칩의 총 합이 네. 벤처 타일보다 점수가 낮아요. 낮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얘 맞네요. 그러네요. 5점밖에 안 되죠. 네네네. 그럼 얘는 네. 투자 가치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완전 버리게 됩니다. 이거. 끝. 네. 끝이에요. 네. 싹. 네. 그럼 다 이제 각자 가져가면 되죠. 네.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총합이 제일 높은 벤처 타일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빠져요. 아~ 자, 누구죠? 차이인가요? 11, 이건가요? 6, 13. 얘랑 차이예요? 아니요. 그냥 총합이. 얘가 더했을 때? 그렇죠. 아, 그럼 얘가 그 다음. 그렇죠. 제일 높아요. 그럼 얘는 또 빼요. 얘도. 제일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세 개가 이제 점수가 되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 2, 3. 두 분이 동점이네요. 네. 동점일 땐 먼저 입찰한 사람. 아. 그러니까 핑크님이 가져가시게 되겠죠? 핑크 아니고요. 하양님이. 저네요. 제 저군요. 네. 네. 그럼 여기는 지금 7이고 4죠. 네. 그럼 빨간, 네, 빨강색이 맞아. 보라님이시고 보라님이 네. 가져가시게 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6이 6이고 5네. 아, 여긴 6이 높네요. 네. 네. 그러면 요 분이 가져가시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새로운 라운드 시작하죠? 네. 마찬가지로 투자칩 다 회수했죠? 네. 그리고 또 카드 이렇게 쭉 했죠. 네. 하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2라운드부터는 네. 현재 자신이 가진 벤처 타일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요. 아하.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핑크님이시거든요. 두 네. 개라서. 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도는데 네. 문제는 뭐냐. 자신이 가진 벤처 타일 수만큼 네. 이 칩을 공개로 해서 내야 돼요. 두 개면 두 개를, 두 개를 공개해서 내죠.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하다는 얘기죠. 아. 공정성을 위한 건가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가게 돼요. 근데 3라운드가 되면 좀 다릅니다. 3라운드는 어떻게 다르죠?
3라운드 시작할 때 자신이 가진 벤처 타일 점수 있죠. 네. 이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이 보너스 타일을 가져가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총 6개의 타일로 입찰을 하게 되고요. 네. 대신 이 보너스 타일은 맨 마지막에 다 입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운드 종료 직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점수 계산만 하면 돼요. 자, 3라운드를 끝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요. 네. 자, 자신의 벤처 타일 중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즉 요 파란색, 주황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가장 높은 타일의 점수를 모두 더해요. 그리고 남은 타일은 그냥 1점씩으로 합니다. 색깔을 골고루 모으고 모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색깔 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그럼 제일 높은 거가 지금 10. 8, 10, 12죠. 네. 그럼 28에다가 29, 30, 31, 32, 아, 네. 32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좀 적으면 약간 파티파티한 느낌. 인원수가 많으면 약간 전략적인 느낌. 네. 이런 느낌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